오늘은 손녀들과 함께 청귤창을 담그는 날, 무농약 청귤 10kg을 제주도에서 주문했습니다. 5cm 두께로 썰어 유기농 황설탕에 재워 담아보겠습니다. 5mm 정도 두께로 썰고 있습니다. 청귤은 우리가 겨울철에 먹는 일반 귤과는 품종이 다른가 봐요. 청귤은 8월 중순 이후 9월 중순까지 이때에 청귤청을 담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귤은 신맛이 아주 강해서 그냥 먹기는 쉽지 않고요. 청을 담아서 먹는데 레몬에 비해 비타민C가 10배 정도 많다고 그러는데요.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기에는 이 청귤청을 담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귤을 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년 2월까지도 푸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육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고 있는데 가육이 흘러나와서 도마 아래로 흘러내리는데요. 솔렷다리 옆에서 거들고 싶어서 칼이 위험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옆으로 오고 있어요. 알았어요. 손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이란 자기도 해보고 싶겠죠. 어른은 위험하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고 그러니 더 하고 싶고 그런 거죠 뭐. 주세요. 이 가육은 썰어보니까 한 3, 4mm 이 정도는 썰어지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청을 담글 땐 1대 1로 담거든요. 이 청귤청은 담아서 2, 3일 두었다가 설탕이 잘 녹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가즙이 정말 풍부해요. 솔려비서가 바구니에서 청귤을 집어서 바로바로 바로 주니 속도가 납니다. 가육이 참 예쁘네요. 진초록에 노란 가즙이 예쁘죠? 이 언니는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지? 할머니만 고이는가? 왜 그러지? 다싼 청귤은 동률의 설탕과 버무립니다. 오늘 청귤청은 3대가 같이 담고 있습니다. 홍솔려가 청귤청을 잘 젓고 있네요. 할머니, 네? 이거 쟁반 너무 작아? 쟁반? 어떤 쟁반? 이거만. 아, 통? 아니,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청귤청은 3대가 같이 담아서 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귤청은 담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담으시고, 무농약 청귤 10kg에 유기농 황설탕 8kg을 넣었습니다. 실온에서 2, 3일 정도 두어서 설탕을 녹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귤청은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손녀들과 함께 놀이처럼 겨울철 맛있는 음료를 즐겁게 담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